개장 10분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 나와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성웅 이사께 먼저 가볼까요? 오늘 시장 포인트 뭘로 짚고 계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지수단으로 봤을 때 그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제일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 1200원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측면이 1차적으로 좀 엿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약간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금융투자 매도가 연초부터 계속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ETF단에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물량이 있는 그 ETF단 그리고 뭐 펀드단에서 미리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담도 연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기계적으로 그 IPO 이전에 물량을 확보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지 않은 모습.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술적 지지선을 하회를 한 모습이라서 장중 변동성 또한 좀 커져 있는 모습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시장으로 엿볼 수 있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시장 초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뭐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나타나는 흐름, 뭐 원초적인 기본으로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1차적으로 좀 적극적인 매수가 접근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수단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매도보다는 이제는 일부 뭐 괜찮은 종목들 단으로 분할 매수 시점으로 서서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장중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고 좀 하방에 대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압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 뭐 신용이라든지 그러한 사용을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 뚜렷한 주도 업종을 엿보기 힘들고 뭐 테마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재의 시장이라고 해볼 수 있겠고요. 큰 그림상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매수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 장중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사용 같은 경우는 지양해야 된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네네. 이렇게. 윤선우 PB는 오늘 포인트를 뭘로? 예, 우선은 뭐 지난주 미국 12월 실업률이 3.9%로 나왔는데 이제 팬데믹 국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긴축의 우려가 부각되면서 좀 미국장이 큰 조정을 보였는데요.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대에서 어느새 1.7%까지 빠르게 상승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최근 한국은 이제 환율이 1,200원대에 계속 머물면서 좀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리 상승 예상에 따라서 성장주는 약세, 경기 민감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치주만 잘 가고 성장주는 안 간다 이렇게 단언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주가는 실적이랑 수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이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수급에서 큰 이탈이 없다면은 조금 하락하셨을 때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시면은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있을 미국 물가지수 발표와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무리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좀 과대나 폭주가 나오면은 분할로 들어가시는 좀 매매 방법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물려있는데 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네. 이게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포트폴리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에서 소위 말해서 좀 손실이 큰 상황이다 하면은 그 업종 안에서 조금 그 실적이 나아지는 요소가 더 크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수급적인 요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더 큰 종목적으로 교체 매매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교체 매매 같은 경우가 업종 내에서 대표주 쪽으로 교체 매매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약하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조금 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또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업종 내에서 대표적으로 지금은 교체 매매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요즘 그 가장 굴곡이 심한 분야가 이제 게임주 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 게임주 쪽은 좀 어떻게 대응해 될까요? 게임주 쪽은 우선은 작년 이제 12월에 너무 큰 시세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은 뭐 NFT 관련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나 이쪽으로 뭐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저는 여기서 손절하기보다는 좀 홀딩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여력이 뭐 되시면은 추가로 물타기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래량이 보시면 앞에 상승할 때 대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홀딩이고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력이 되신다면 좀 이평선 닿을 때마다 좀 물타기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예, 매수 단가 좀 낮춘 다음에 좀 수익을 내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의 의견 공통 뭐 지금은 그 어차피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면은 지금 파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텐데, 호가 접수는 좀 어때요? 어제 나스닥이 그래도 장막판에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 시장내에도 영향을 줍니까? 네. 코스피 먼저.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SK하이닉스가 약 1.6% 강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량은 한 12만 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레포트를 냈다는 그 측면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IT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면에 외국인 매수는 나타나는 측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 통상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DBI텍 같은 경우도 약 1.9% 강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량은 약 만 주 정도인데 그 DBI텍 같은 경우도 8인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언급이 됐고 기사까지 중복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멘트주 관련해서 한일시멘트가 약 2.2% 강세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멘트 가격 인상이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 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좀 붉어지면서 강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특이한 경향은 없고요. 약간 분산으로 해서 오늘 시장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쪽은 접수상이 좀 어떻습니까? 호가가. 코스닥은 우선은 주가 자체는 약보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조금 이제 에디슨 EV의 쌍용차 인수가 이제 합병 인수가 되면서 네. 이제 오늘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한 26% 정도 떠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된 코나이가 약 11%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티라유텍이나 SM코어, SP시스템 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뚜렷한 종목 섹터가 끌고 가기보다는 좀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FSN, 위지트 같은 경우도 2에서 3%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어제는 조금 그 원자력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원자력 관련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타셨던 분들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만약에 어제 원자력을 못 타셨다 하시면 오늘 좀 한 BHI 같은 경우는 2%대 빠지고 우리 기술 1%대 이 정도 선에서 더 안 빠지고 버텨준다면은 오늘 한번 다시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테마는 아직도 살아있다. 오늘 여기서 네. 이 정도 때에서 버텨주고 더 안 밀리면서 간다면은 저는 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요즘 하루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보합 수준이나 한 2, 3%대 빠지고 있다 보면은 한 며칠 내로 다시 한 번 더 시세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밖에 이성웅 이사님 혹시 눈에 띄는 기업 개별주라도 좀 특이사항이 있다. 좀 전에 이제 신테카바이오는 재료가 좀 나온 것 같고 네네. 효과가 좀 강한 것 같고 물론 에디슨 EV는 워낙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좀 뭐 매매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고
나머지 좀 기업 중에 특이사항 어제? 추가적으로 중소형 거래소 중소형 쪽 한세인케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다시금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좀 중소형주 중에 눈에 띈다는 종목들은 일단은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좌에 또 임박했으니까 호가 들어오고 문 열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준비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또 기업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이성웅 이사는 오늘 나은데도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게 눈에 보인다. 어떤 기업입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사업에서 이제 신규 사업이 플러스되는 종목 같은 경우가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종목명은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 예, 저희 일발장전도 한번 이걸 했었어요. 아,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때.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데 크게 가격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기존의 IP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해왔는데 이제 1월 19일에 공개 IR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메인 코멘트는 19일 IR의 예정을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메타버스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비상장사인 멘티스코와 함께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플랫폼 게임을 19일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요. 일단은 이게 현재 사업에서 플러스에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 영위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업체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조정 때 큰 조정이 함께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19일까지 이벤트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19일 이전까지는 주가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무난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 NFT는 지금 논의지만은 메타버스 쪽 사업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프리미엄은 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좀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벤트가 있고 재료가 있는 뭐 그래서 얘기해 주셨고 윤선호 PB는 보시는 기업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제 금리와 환율에 좀 그나마 덜 영향을 받는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엠브레인. 예,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진행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리서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1위 기업으로 연간 1,00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5,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와는 다르게 약 150만 명 정도의 이제 조사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이제 자체 어플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 대비 비용이나 시간에서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최근 온라인 리서치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32.2%,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16.8%로 온라인이 오프라인 대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수익성이 더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리서치 매출은 이제 2020년 50.6%에서 21년 58.3%, 올해는 이제 62.1%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제 리서치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구축된 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신성장 모멘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조사 패널 빅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이고요. 올 3월에는 이제 구매 빅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데 빅데이터 사업에서 예상 마진율이 한 4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동사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현재 빅데이터 패널은 약 7만 5천 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동사의 목표는 이제 올 6월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은 매출액 438억, 영업이익 62억, 2022년 예상 매출액은 469억, 영업이익 65억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8,700원에서 9,200원, 목표 가격은 11,000원, 순절 가격은 8,400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오늘 좀 작은 기업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뭐 약간 단기, 네. 그다음에 좀 소액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없을 수 있어서 네네. 시세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800억이나 보니까 그러게. 대량으로 물량을 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장에서 좀 피해갈 수 있을 만큼 소액으로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정도 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 윤선우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